반갑습니다.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함께 이 뉴욕키다리쌤의 채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시고 이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영상인가 라고 짐작을 또 해보시고 이렇게 들어오셨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실 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이주 단위로 너무 크게 분포가 돼 있으니까 사실 내가 살고 내가 있는 환경에서의 분위기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전혀 보지 못한 얘기의 어떤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감안을 좀해 주시고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대도시인 동부 지역의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커네디컷, 그리고 서부의 LA 쪽, 뭐,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모습이라는 것도 함께 참고가 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한뭐십몇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뉴저지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셔틀버스를 탈 때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뉴저지 쪽에서 존에프 케네드 공항으로 이동을 하는 데에 편리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제가 셔틀버스를 이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있다가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내다 보니 어떤 젊은 여성분이 아기, 갓난아기를 데리고, 빠이빠이, 고마워, 엄마, 뭐 이러면서 인사를 나누거든요. 그래, 어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시고, 참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시고, 셔틀버스에 올라 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이빠이를 하시면서, 막 손을 흔들고, 정말 간절한, 애절한 모습들을 서로 보이시면서, 셔틀버스가 딱, 문이 닫히면서, 출발을 하고, 채, 뭐, 코어 말, 뭐, 몇백 메타도 안 갔는데, 이 할머님이 딱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휴, 내가 절대로 다시는 이 미국 땅에 오나 봐라. 아유, 혼났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다른 노인 한국분이 한국에 가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저기 아까 손을 흔들던 젊은 여자분이 따님인데 자기를 보면서 한달 내내 두달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내가 손주 보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왔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미국 안 옵니다. 그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얘기이고 또 우스갯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 보면, 음, 한국에서 살던 모습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국에 와서는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한국에서 대부분 노인분들이 오셔서 젊을 때 와서 자리를 잡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혹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혹은 학교를 다니다가 30년, 40년이 돼서 은퇴를 한 나이에 65세, 70세이신 분들하고는 다르죠. 취업 이민이 아닌 가족 이민으로 딸 자식, 사위, 아들 자식이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자식 따라 미국에 온 한인 65세 이상들의 노인들의 고립감이라는 주제 내용으로써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직면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현재 노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미국의 한인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은 다양합니다. 어, 이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건강 관련, 즉 병원 등의 어떤 이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아주 여유로운 생활, 좋은 공기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자식들과 살고 있는 앞마당에, 뒷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깻잎도 심으시고, 상추도 심으시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흔한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제가 좀 들어 드릴 테니까 참고가 필요하시고 또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음 그래 맞아 그런 면이 나한테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절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분들도 댓글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뭐니, 뭐니 해도 언어죠. 스피킹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스피킹의 문제가 되면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의 극복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이 생성이 될수 있고 형성된 모습으로 나날이 지낼 수가 있죠.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적죠. 물론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일부 대도시에서는 뭐 지하철을 탈때 기기를 선정할 때든지 관공서의 디파일트먼트에 들어가서 어떤 서류 작성을 할 때에도 코리안이 처음에 화면에 나와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도시들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미국 하인인 노인들이 사회적인 고립에 놓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또한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 문제. 자, 이것은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과 딸, 자식이 같이 살자. 엄마, 아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서 가족이민으로 왔습니다.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누구하고 부딪히느냐면, 손자, 손주입니다. 손자, 손주는 여기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적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 때문에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데다가 혹은 이 문화적인 차이, 예를 들면, 이 노인분들은 한국 음식과 한국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서 태어난 젊은 손자 손주들은 그렇지 않죠 하물며 뭐 햄버거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피자를 더 선호하고 감자튀김을 더 선호하고 있지만 우리 노인분들이 그런가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 차이와 소통의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가 없죠 왜 내 가족의, 내 자신의 치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혹 일주일에 한번 종교 생활의 종교 모임으로 교회를 간다든지 성당에 간다든지 불교와 사원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터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쉬운가요? 안 되죠. 내 어려운 상황과 갈등, 기도 제목 같은 거를 내놓기만 하면 분명히 입 다물고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언젠가는 내 가족들한테 이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따라서 한두 번 그러한 그 갈등과 그러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입을 꼭 다물고 있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세대와의 의사소통 및 문화 차이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한국도 오히려 은퇴 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쉽게 이루어서 계속해서 진행이라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미국에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나요? 더 어렵습니다. 왜? 노하우도 없고 문화도 모르기 때문에 잡을 갖는다는 라건 정말 어렵습니다. 운전 하나를 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서류가 많습니다. 우버 택시 운전사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합법적인 퍼블릭 다큐멘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캐시 잡을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를 해봐도 사실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잡을 구해서 조금이라도 손주한테 용돈을 주고자 하는 경제적인 영유활동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의 노후생활은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죠. 노후에 필요한 건강보험, 주거비용, 의료비, 식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분명히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이 좀 있다고 해도 캐시 잡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직장 손실이 발생할 이 가능성도 높게 됩니다. 따라서 이어지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한인 노인들이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어떠한 소통을 해서 뭐 맹장이 아프다든지 내가 내시경을 받는다든지 이런 영어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트랜스레이러를 요청한다라는 정보까지는 알아서 트랜스레이러를 요청하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비단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지지난 주에 제가 이 건강 검진 속에서 엑스레이 또 MRI를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만나는 닥터 오피스에 그런 시설은 없죠. 따라서 MRI, CT, X-ray를 찍는 곳에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문을 쾅 열고 들어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한국 분이신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연세는 대략 70대 중후반.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데스크에 앉아 있는 스텝한테 어, 번역, 번역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 한국말로 말입니다. 번역, 번역, 몰라? 나 영어 못해. 이 말을 한국말로 하셨습니다. 음. 상대방이 앞에 앉아있는 흑인의 이 스텝은 눈이 동그래지면서이 노인이 와서 뭔가 요청을 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다른 랭귀지로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스텝이 그러더군요. 트랜스레이러를 요청하느냐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너내말못 알아들어? 반말입니다. 너내말못 알아들어? 어, 번역! 번역이 필요하다고. 트랜스, 트랜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 나서서 좀 도와드리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분은 오죽이나 답답하면 전혀 Yes or No라는 영어도 못하시면서 번역, 번역 몰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점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영어의 소통의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에 있어서 타운에서 혹은 내가 우울증, 만성 질환의 우울증과 인지 장애 등의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한국의 의학 시스템과 미국의 의학 시스템에 있어서 차이가 큰 것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같은 건강보험, 뭐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어포러블 이 프로그램을 들고 있고 또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메디케이를 이용해서, 메디케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요청까지 할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트랜스포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집에서 차가 없더라도 병원까지 공짜로 의료 서비스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모르는 분들도 많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모르나요? 압니다. 왜? 영어가 되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을 갈 수가 없다. 현금만 줘야지만 간다. 내시경 내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백 불이나 하는 몇천 불이 가까이 되는 위장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들하고 딸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아들하고 딸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일하기 바쁩니다. 평일에는 내가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월차를 내서 나의 병원을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때, 젊을 때,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던 나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자존심을 굽히면서 딸, 자식한테 나의 아픈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프다고 얘기를 할 때, 자식한테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할지라도 귀찮을까봐, 짜증낼까봐, 혹은 좋게 얘기하면 걱정을 할까봐.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이용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대도시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지역은 그래도 지하철도 있고, 연계버스라는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최근에 와서는 리프트 우버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이용이 어려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시던 마을버스, 연계로에서 지하철, 버스 노선표가 잘 되어 있지만, 자주 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버스나 또 택시 자주 오나요? 일반 로컬에서는 택시 이용하는 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특히 프라이데이 나이부터 위크엔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 저녁시간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만 꺼지고 어둠만 오면 퍼블릭 트랜스포리테이션을 이용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식이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차한 대라도 가지고 있으면 운전이라도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게 뭐가 있나요? 노인분들이 보기에는 길가가 길 로드 시스템에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다가 사슴이라도 한 마리 튀어나오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하에 항상 긴장하고 또 운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면서 백내장 또 농내장들이 오면서 운전하기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대도시는 대중교통의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죠.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메트로의 시스템으로서 버스와 지하철을 한국처럼 연계해서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나이에 있어서의 체력상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가요? 스피킹이 돼야 되고 또 시스템을 알아야지만 내가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만 해도 지하철에 있어서 지하서부터 지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계단을 이용하면서 관절염이 심하고 허리가 아픈데 이용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자동차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이용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달 정도 전에 또 말씀드린 게 있었죠 복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요양원 노인센터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분들 이용 잘 하시나요? 공짜로 프리로 카운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 잘 이용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에서 3, 40년 사시고, 영어가 편하신 분들,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아시고, 또 연금을 들어놓으시고,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스스로 서득하신 분들은 복지 서비스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100분 중에서 몇 명이나 이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시나요? 미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도가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이 이 분들한테는 어렵다는 겁니다. 복지 서비스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셜워커라든지 주변에 있어서 한인 복지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사람들한테 통역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물어 물어 물어서 가입을 해야지만 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이 발생을 하나요? 사회적 고립입니다. 해외에서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가족 구성원의 일부 소수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인 사회가 없거나 적거나 또 한인 노인들의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골 도시로 갔을 때는 사회적인 고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기도 맑고 다람쥐도 뛰어다니고 앞에 산토끼도 있고 또 사슴도 있고 또 때때로는 두더지도 쉽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엔 좋죠. 나중에는 혼자 집에 있는 낮시간이 되면 창문이 흔들린다거나 문고리에서 바람의 소리만 나도 불안함, 우울증, 인지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및 제도 이해의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소셜 관계 되어 있는 이 플랜의 가입에 대해서 메일링을 받습니다. 일반 레귤러 메일을 받거나 이메일을 요즘에 받게 되는데 문서 및 제도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손주나 혹은 내 자식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눈치를 봐가면서 이 번역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나 혹은 주변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전화문이라도 할 필요가 있을 때 물건을 사왔는데 마트에서 리턴을 해야 되는 부분들, 뭐 물건을 하나 사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서를 읽어서 매뉴얼을 봐야 되는 문제들, 어떻게 하나요? 다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서와 제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다 노인들은 살 수도 없다,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한인분들의 모습. 그래서 대도시인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LA, 플로리다, 이쪽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의 프랜차이저들, 맥도날드, 버거킹, 또 웬디스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아침 시간에 많은 한인분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이게 한인 노인정에 왔는지 아니면 한인 지역센터에 왔는지 합각을할 정도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커피숍 많고요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때때로는 모임의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잔 시켜놓고 3시간 4시간 거기서 담소를 나눕니다 그러니 다른 타민족 또 업주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풍경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노인들의 고립감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나, 어느 도시를 가나 분명히 보입니다. 웃음이 많지 않은 노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끔은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씁쓸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의 노인들의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자식을 따라서 가족 이민으로 온 한인의 65세 이상들의 노인들의 고립감, 가장 큰 대체로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마지막에는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이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노인 프로그램조차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만성질환 우울증과 인지장애에 관해서 우리가 선택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한번 이주를 해서 자식을 따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국을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아까 처음에 서두로 예를 들인 것처럼 단기간 손주 또, 내딸 자식이 출산을 해서 봐주러 온 분들은 친정 어머니가 한두 달본 다음에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오나 봐라. 라고 버스를 오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한인 커뮤니티의 소사이어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줄 1.5세 우리 정치인들이 한인 분들을 위한 이런 커뮤니티 의 어려움점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서와 길을 터주는 어떠한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반성을 해봅니다. 저 또한 반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따라서 제가 가능한 정보 내용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는 부분 또 연세드신 분들이 한국에 나가셔서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들 그리고 복수국적을 받으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의 노인이 되셔가지고 거소증이라는 걸 받는 부분들 제가 많은 영상을 그래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반성하는 마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한인분들의 한인의 사회가 더 파워풀하고 강하게 우리 노인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더 액티비티할 수 있는 역할로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분들한테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고 우리 한인 노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는 영어가 잘 되시고 미국 사회를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이러한 분들의 이러한 부분들의 우리 한인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 한번 보내 주시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